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오늘 화요일, 우리가 4월 21일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주를 통하고 역사를 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때 수많은 환경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상황을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위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긴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옵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 말을 그들에게 전하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수르를 아주 심각하게 아수르가 예루살렘 특별히 히스기야를 심각하게 조롱하고 또 협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으로 시작한 왕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선대의 아비의 악행을 그는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 산당을 제거하고 또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행음하는 산당들을 깨뜨리며 여호와께 집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한 일을 행하였어도 아직도 유다 땅 전체에 오랫동안 우상에 젖어 있고 우상의 음행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정화시키기 위하여 오늘 소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는 이유는 악을 악으로 징계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악을 통하여 채찍질함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연단에 관해서는 이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어떤 파괴 행위를 가지고 욥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백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아주 잎사귀나 열매는 다 떨어지고 나무 줄기는 끊어져 없었을지라도 부르터기는 뽑히지 않는 것은 반드시 내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리고 우리가 제거되는 부분은 다 허물이요 그야말로 죗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서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허물의 양피를 베는 거고 죄의 양피를 베는 거고 더러움의 양피를 베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진할 때 양피를 베듯이 허물을 우리가 제거하듯이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나 또 신약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고난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걸작품, 이른바 마스터피스라는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손길로 깨달으며 감사해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한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애굽이든 또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서 자기들이 품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오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에서 웃으시며 열방은 떠오르는 물방울 정도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 불면 흩어져 버릴 존재인데 여기서 천하를 얻었다고 크게 호령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악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마귀는 교만의 본질인데 어쨌든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예에게 충동질하여 들어옴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이라는 그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어둠을 행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랍사게가 애굽에게 뭐라고 여러분 힐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까? 우선 오늘 6절에 와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아 네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만은 이 랍사게가 오히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을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잡으면 깨끗하지 않고 거려 찔려서 피가 나는 존재. 아, 애굽에 대해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러면 믿을 만한 존재는 누구냐? 나 아수르 하나밖에 없다. 나는 천하의 왕중왕이고 절대자다. 이러고 이제 여러분 자기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랍사게가 정말 자기가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검증이 됐다고 확고하고 확신하게 믿으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랍사게를 이용하여 내 백성을 훈련한 것뿐이지 훈련 끝나면 이 막대기는 다시 불 속에 던져져서 오늘 태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하늘에서 침묵하며 그리고 분노하며 때로는 웃으시며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침공한 이유를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 하나님이 명령했겠습니까? 그냥 허락하신 건데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반전의 카드 또 필요한 카드로 늘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마귀가 헤롯이 두사리아를 죽일 때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와 또 하나님의 이 공평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보세요. 랍사게가 결정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을 시험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4절에도 봐도 오자마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명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나는 천하의 절대 지존이다. 뭐 이런 거예요. 너희는 아마 내가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는 그 말을 탈자도 없는 존재인데 하면서 백성을 한없이 조롱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지식이나 심지어는 뭐 학벌이나 아니면 뭐 부유한 것이나 때로는 가지기도 하지만 못 가질 때도 있죠. 자, 모든 것에서 볼 때 조건이 점점 세상에서 빈약하고 떨어지고 상대적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을 통하여만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오늘 학맥이 있고 인맥이 있고 돈이 있어서 수많은 어떤 많은 소위 재벌가하고 네트워크를 이룬 사람만을 통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나비효과처럼 약한 데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남동 풍이 불듯이 성령의 바람이요, 부흥의 바람이요. 참 이 산에 불 날 때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이 바람과 공기를 만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불로 번지게 되는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 기본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그 다음에 세컨드가 나, 하나님이 중심, 그 다음에 나는 그 주변에 밑에서 순종하는 자. 그게 가장 큰 파워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라다 하리라마는 그는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그 신이 아니냐. 참 이건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유일신 예배했던 히스기야의 말을 이렇게 역으로 조롱하면서 희롱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시다가 일시에 멸망케 하죠. 그리고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참 어처럼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믿음의 개혁을 하는데 마귀는요 이 아수르의 랍사게를 통하여 끈질기게 그 대목을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두 기둥을 세우라 할 때 아니다,
저 사람의 실체는 약하다, 더러운 놈이다, 나쁜 놈이다, 아니다, 인간, 저 인간 믿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 여러분 기도까지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오늘 반권위주의 시대가 권위주의는 뭐 반해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반하면 하나님을 뵐 길이 없어요. 부모를 반하면 하나님 뵐 길이 없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히스기야를 흔들어서 히스기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결국 랍사기는 사단의 도구예요. 사단의 도구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루트, 말씀의 통로 내 귀에 이런데 내가 아 들은 바는 이건데 내가 아는 것은 이건데 하면서 확신 있게 다가오면서 결국 우리 모든 말씀의 루트를 흐릿하게 하는 모든 소리는 다 사탄적인 소리입니다. 네, 그 소리에 대해서 고개를 들고 털어내듯이 털어내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도 보면 이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사실 성경은 말라기서나 학계서나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포도나 무화과나 샘물은 다 여호와가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랍사개가 내게로 와서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와서 너희가 각각 내게 절을 하면 너희는 뭐예요?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 돌리기 허락하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국들, 유럽의 문명을 자랑하는 선진국들, 과거의 용화를 노래했던 나라들 한순간에 허당기 있게 무너져가며 그 속수무책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먼지보다 작은 것들 앞에 인간이 무력하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인간이 소욕대로, 인간이 이념대로, 인간이 인본주의대로 막 나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볼 때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자, 진리를 두고 진리를 속지 말라고 하는 이 거짓된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됨이 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경을 전체 문맥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한 것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주인공 되느냐? 이걸로 분별해야죠. 네? 속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속지 말라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음성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됨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루하루 큐티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세워진 권위자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다만 백성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랍사기를 보낸 것뿐인데 랍사기가 더 세고 강해 보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지나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속지 마시고 연약하지만 말씀의 권위에 서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이려고 하는 목자 귀히 여기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루트를 귀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 가지 우리 순장님 계시고 목장님 계시고 말씀을 나눔으로 그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